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달성 육아읍 박근혜 대통령 사죄를 예방하고 나온 뒤에 기자들 앞에 서서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느냐.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미안한 마음을 다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 2시보다 조금 빠르게 1시 56분에 사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이상 두 분이 함께 차를 마시면서 차담을 했는데요. 지금 마중 나왔던 유영하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며 오랜만이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다고 인사를 했고, 그리고 윤 당선인이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서 사저로 들어갔습니다. 윤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는 권영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권영세 국회의원, 권영세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으로 주중대사도 하고 그 당시 사무총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당선인을 수행한 오늘 배석자도 친박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 두 사람이 두전 대통령 또 대통령 당선인 만나는데 배석을 했습니다. 두 분이 또 나중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씀이 없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말 본인이 너무나 그 탄핵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느냐, 탄핵 이야기죠.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미안한 마음을 다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저를 나와서 기자들에게 대통령님은 건강에 대해 특히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 지금 살고 계시는 생활이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 이렇게 하고는 본인은 그 환영 나온 2천여 명의 인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열광적인 또 인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보고 뭐 욕을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요. 거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가 많았습니다만은 갈등 관계가 없고 화기애애하게 환영을 하고 뜨겁게 열광을 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만남 자체가 매우 어색하고 어려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화기애애하고 열광적인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안심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면담 이후에 권영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영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이야기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약 50분 정도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참 공개하기가 적절치 않지만 그런 내용까지도 굉장히 많았는데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우선 아까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특검 바로 적폐청산의 특검의 박영수 특검이죠. 박영수 특검에 파견된 현직 수사검사 팀장으로 윤석열 당시 검사가 파견됐습니다. 중앙지검장 하기 전이죠. 특검 검사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고요. 그래서 일종의 악연에 대해 죄송하다고 당선인께서 말씀하셨고,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이나 업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해오셨던 것 중에 좋은 정책에 대해서 계승도 하고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 좋은 정책을 홍보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정책 한 부분이 제대로 국민들께 그때 알려지지도 못했는데 알려지도록 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좋은 정책이 많은 것 같고 또 그 많은 정책을 알려지지 못하고 그냥 적폐청산으로 도매금으로 다 감옥 갔다가 지금 나오셨는데 이걸 자기가 좋은 정책 이어받고 또 홍보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분이 아무래도 선거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많이 선거와 대구와의 인연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막 그런 이야기가 많았다. 취임식 부분도 당선인이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중하게 취임식 참석을 요청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가능하면은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아마 참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만 허락하면은 참석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아무래도 여기 계시니까 혹시 서울병원 다니시거나 할 때 경호나 또 다른 문제, 병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불편함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 사이가 거의 뵌 지가 한 번도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색한 만남이 아니라 또 어색할 수 있는 만남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야기할 수 있구나 할 정도로 많은 그 화기애애한 내용이 많았는데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돼서 아쉽게 생각한다. 이 정도로 이제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이야기하고 그다음 받아서 유영아 지금 대구시장 예비 후보가 유영아 변호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박근혜 대통령께 식사는 잘 하시냐 건강은 잘 챙기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부터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인 시절부터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이야기를 상대방을 또 걱정을 하면서 당선인께서 또 말하기를 대통령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 뵐 면목이 없습니다.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서문시장에 들렸다 왔는데 여기 달성 육아업의 사절을 방문하기 전에 서문시장 들렸다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힘들 때마다 서문시장 가서 기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저도 서문시장 가서 기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했고 지금 여기 달성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구 지방검찰청에 근무할 때 시골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굉장히 놀랍게 발전했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질문에 대해서도 아마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달성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예전 달성을 기억하면 기억이 안 될 거다 그 정도로 발전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서문시장 가서 밥 먹은 이야기도 쭉 하시고 또 아까 권영세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부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두 분 간 대화가 박근혜, 윤석열 두 분의 대화가 따뜻한 분위기여서 정말 웃음도 많이 서로 웃으시고 또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얼굴이 좀 부으신 것 같다 이렇게 걱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 칼로 여기 테러를 당해서 그런 부분도 어떠시냐 말씀도 했고 차는 민트차, 박하 민트차 한과도 준비했다. 그래서 잘 드시고 당선인 보고 처음 뵙는 분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을 처음 뵙는 분이지만 화면에서 많이 뵈서 그런지 아주 오래전부터 만난 분
같다.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하면서 많은 정책을 공부하면서 당선인 본인도 스스로 신문도 많이 보시고 보고 스스로 지식인층이었다 생각했는데 대통령 재직하실 때 박근혜 대통령 업적을 보면서 왜 이런 게 제대로 국민께 홍보가 안 되었는지 안타까움이 많이 있다. 취임 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취임한 이후에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임기가 시작하면은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하신 일 중에 좋은 걸 계승해서 업적을 승계하겠다 그랬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몰표를 줘서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 경북에서 72%를 줬죠. 몰표를 줘서 당선됐다. 표차 얼마 안 났지만은 대구 개표가 늦어진 거 알아서 당선될 거라 생각했다.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러지 않아도 권영진 시장이 청구서 들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지 문제는 우리 병원장 대구 경북대학 병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죠. 복지부 장관으로 경북대학 병원장을 임명했으니 잘 해결될 거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기운이 빠지다가도 대구 경북 가서 와서 선거 유세하고 가면 기운이 났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많은 일이 있으실 텐데,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많은 가르침을 달라, 많이 가르쳐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 안보란 울타리가 튼튼해야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울타리가 튼튼해야 한다, 이렇게 했고, 국내에서 혼자서 하는 시기가 아니고, 시대가 아니고, 여러 나라와 신뢰관계를 맺어서 윈윈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시대다. 안보와 경제도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 기간 중에 어깨 다쳐서 고생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김밥과 샌드위치 떼어서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당선인이 이야기하면서 취임식에 건강이 허락하시면 꼭 참석해 달라. 정중하게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건강 상태로는 자신이 좀 없다. 그러나 앞으로 건강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좋아지면은 내가 꼭 가겠다. 앞으로 노력해서 가능한 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각별히 박근혜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 운동은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운동한다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에 통원 치료할 경우 경호 문제에 차질 없도록 경호처에 각별히 부탁을 해놓겠다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에 밝히지 못할 이야기도 좀 했다.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내각을 어떻게 운영했고 청와대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도 보고 박정희 대통령 모셨던 분을 찾아뵙고 나라 어떻게 끌었는지 배우고 있는 중이다. 당선되니까 걱정돼서 참 잠이 안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자리는 무겁고 크다. 사명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는 무겁고 크다. 사명감이 있다. 이렇게 했고 건강 많이 챙기시라.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해야 경무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병원이나 경호 문제에 있어도
정말 잘 모시라고 지시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께, 박근혜 대통령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뭐 또 밝히지 못하는, 언론에 밝히는 게 적절치 않은 이야기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다시 또 한마디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 말씀하신 걸 옮기고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 말씀하신 걸 옮겼는데 실제로 대통령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많은 분이 아닌데 정광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 많은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을 더 많이 하셨고 유 변호사 이야기도 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유 변호사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겠죠. 이야기했지만 이거 외에도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하신 내용이 많아서 정말 분위기가 좋아서 옆에서 보는 유영하 변호사나 또 권영세 자기 자신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만남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면 내가 이야기 다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영하 변호사가 받아서 언론에 발표 못하는 건 속 깊은 이야기는 일단 언론의 보도가 되기 적절치 않아서 두 분 간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막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나중에 그건 또 유영하 변호사가 시달리고 다른 질문 없으면은 뭐 이제 이 정도 마치겠다. 그러니까 자 유영하 변호사가 자기가 사전에 만남 이전에 권영세 선배한테 무슨 차를 좋아하는지 이거는 물어봤다. 그래서 뭐 이명박 대통령 추가 사면 이야기 이런 거 없었느냐 이렇게 누가 질문하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권영세 변호사 둘 다 없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께서 죄송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반응이 뭐냐 이러니까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 후보가 반응이라 할 수 없고 말씀 중에 식사를 뭐 잘 하시느냐 당선인께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물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식사는 병원 때보다 더 잘하고 있다. 당선인 시절부터 경무니까 건강 잘 챙기면 좋겠다. 건강 중요하다. 이러니까 정말 면목이 없고 늘 죄송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말 면목이 없고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3시 8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이게 오늘 만났던 내용을 전부 메모를 해가지고 수첩 메모를 보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거는 유영하 변호사가 주로 브리핑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했던 이야기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서로가 건강을 걱정하고 서로가 전임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 취임을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서로 걱정해주고 건강을 걱정해주고 서로를 건강을 챙겨주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정희 대통령 그 업적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훌륭한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배우고 공부를 하겠다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보고 정말 건강하게 업무를 잘해서 성공해달라 이런 큰 지도자끼리의 만남이 하나가 되고 화해하는 그런 좋은 만남이었다. 저는 정말 흐뭇하고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는 다시 이 벚꽃처럼 개나리처럼 진달래처럼 목련처럼 활짝 피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기분이 아주 좋고 이 봄 기운을 정말 느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모두 이
봄을 맞이해서 누구나 다 이 봄을 좋아하듯이 우리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대한민국, 정말 자유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